산은 헝가리 에스테르곰, 그림 같은 필리스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 사찰입니다. 이 사찰은 유럽에서 최초로 전통 한국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2004년 무렵 사찰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후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006년 청한 스님은 언광사 상냥식을 주도하고 2010년 마침내 선빵을 얻게 됩니다. 이제 선빵 안으로 부처님을 모셔옵니다. 이것은 사찰 건립 이후 10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Nem sokára add el a végét, a végét, a végét, másik végét add le. Rongy végét. Ide, a másik oldalra, hogy átburkolódjon. Watch out everybody down there. Watch out. Be careful. És megemelitek is az írással arra fel. Ez az, ez az. És bele, bele a villába.편의시설과 주거시설을 지으면서 우리는 미륵보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청한 스님은 원광사에서 법회도 주최하고 계십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거, 물질과 그 어떤 과학 문명이 우리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질 않습니다.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물질이 풍부해져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 분명하지만 그 반면에
지금 우리가 현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상당히 뭔가 쫓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어떤 편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물질과 그 과학 문명이 우리한테 편리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심성을 변화하지 않는 한, 또 우리 심성이 바뀌지 않는 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건 불교적인 수로로 소와 소위 그 아주 형편없는 가짜비기 아 거기에 중생들은 집착해 있고 참때나 진리 참된 나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영림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참생명을 길러내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공적으로 모든 생명을 편안케 하는 그런 수련장이라든가 법당이라든가 이런 게 지면은 그 복이 한량이 없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그 불사를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근사한 게 생겨요. 없던 것이 생기고 바쁘게 쬐던 사람이 복이 돼서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사와 기금은 정말 정성스럽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제가 오늘 그 생각은 제가 이제 함께 온 모든 사람들 포켓들을 다 긁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긁은 것 같아 좀 죄송스러운데 사실 너무 좋은 거예요. 비어지면 채워지게 돼 있어. 비우면 채워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운 것이 아니라 더 그것보다 몇 배로 더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사찰의 보살, 스님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청원 스님의 서예 예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예 수십 점을 승가원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